일본에서 이름으로 웃음거리가 된 한국인들. 친구성이 옥시였는데 어딜 가든 옥후상이 돼버려서. 아, 옥후상이 사모님이란 뜻이구나. 이런 에피소드들 중 가장 강한 것은 역시 기시성을 가진 지인이 은행에 통장을 만들러 갔을 때 창구 직원이 매우 난감하게 음절을 늘리면서 키사마 키사마 어서오세요. 자, 2023년 10월 28일자 조강카페탐방 오늘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극한 직업 일본 남자 여자 배우. 잠깐만, 아니 여기 이분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헤드스피너를? 아니 저런 장면이 꼭 필요한 장면인 거야? 더 격렬해졌어. 야, 이분은 돈 더 받으셔야겠는데? 코에다가 당근을 왜 넣어? 입이 막 실룩실룩 막 미친 듯이 움직이시는데? 하나 더 넣어? 심지어 아까 이거보다 더 커. 이거 뭐 바다 코끼리 누구냐? 아, 미친 것 같아. 아니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뭔데 이거? 뭐 벌칙임? 아, 이거 야구 동영상이라고? 죄송한데 이거 그냥 개그 드라마 아니야? 아, 잠깐만, 그걸 알고 있는 로봇콘 혹시 교수님 마탕으로. 이게 뭔 말이야? 완성. 이게 뭐야? 아니 미친 거 아니냐고. 이건 탕후루가 아니잖아요. 진짜 시험 기간이라서 다들 미쳐있는 게 분명해. 000을 속이면 벌어지는 일. 한 번지 점프. 갑자기 샤워를 하시는데? 갑자기 찍먹 당하셨는데? 으야호! 찍먹? 야, 이거는 그냥 전체 입수 아니냐? 이거는 전신 입수잖아? 아니 나는 살짝 상반신만 걸친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그냥 온몸이 다 들어갔네. 신발 빼고 다 젖었겠다. 야, 아 이게 몸무게를 똑바로 알려줘야 되나? 아, 끈 조절이 가능해서 그런가? 무게마다 늘어나는 게 다르니까. 요즘 고속버스 근황. 뭐야, 뭐 비행기 아니야? 비행기 뭐 1등석 아님? 와, 개쩐다. 좌석 앞 패널에 기사 양반에게 급동 사인 보내기. 아, 그런 것도 있어? 와, 대박이다. 사인 보내면 제일 가까운 쉼터나 휴게소에서 정차해 줌. 조용히 내렸다가 조용히 타면 돼. 아, 근데 원래 화장실 가고 싶으면은 알죠? 벨트 이렇게 한 거 툭 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옆에 이런 그 옆 좌석들 이렇게 막 잡으면서 막 앞으로 기어가가지고 막. 그 기사님 죄송한데 그 화장실. 아, 지금 휴게소 가려면은 한 20분은 더 걸리는데 좀 참아봐요 이러면서 막 겁나 크게 말씀하신단 말이야. 안 들리실까봐. 그게 그렇게 쪽팔려요. 근데 막 급한 시 아 근데 조금 급한데라고 말씀드리면 큰 거예요? 뭐 큰 거예요? 뭐 작은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서 굉장히 수치사를 당하는데 이런 거 되게 좋은데. 부산에서 서울 올라갈 때 이거 탔는데 기사 아저씨가 겁나 크게 몇 번 승객분 화장실 급한 거 맞아요? 물어봐서 다 쳐다보고 웅성거리고 아저씨가 또 겁나 크게 아 들을 것 없는데 중얼중얼하고 세운 다음에 그 승객 얼굴 가리고 내렸다 놨다. 그때도 이목집중됨. 화장실 그냥 미리 가세요. 그냥 이럴 거면 왜 만들었냐고. 아, 근데 저게 이해가 가는 게 잘못 누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래도 한번 그냥 들르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시급 2만원 워터파크 알바. 이게 뭐야? 아, 저 팔을 다 꽂는 거야? 아니 어떻게 저게 가는 거야? 우와 신기해. 우와 진짜 옮기네. 아, 저거 나름대로 너무 신기한데? 아니 뭐야, 이게 뭐야? 어떻게 움직여? 다리까지 껴? 우와 이러고 움직인다고? 와, 이 사람은 시급 진짜 한 5만원 줘도 인정이다. 레지 기가스? 이거 포켓몬이잖아. 아, 포켓몬 레지기가스. 아, 근데 닮긴 했네 확실히. 아, 진짜 진짜 닮았다. 여기 점점점점점 붙어있으면 될것 같은데.
닌텐도 스위치 무료 나눌랍니다. 일이 생겨서 닌텐도 스위치 정리하려는데 팔기도 뭐하고 무료로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아무나 주지 않고 게임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분에게 드릴 건데 아래가 제가 생각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택배로는 안 보내고 직접 만나서 드립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두 번째, 나이 20대 초중반 20분만 신청받습니다. 왜? 아, 저 때가 가장 게임을 잘 즐길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지. 자, 세 번째, 선천적인 질병이나 장애가 없고 최근 2년간 복용하는 약이나 수술 경험이 없으시... 아, 조금 쎄하다. 굉장히 수상한 사람인데? 뭐 이유는 몸이 건강하셔야 게임을 더 잘 즐길 수 있겠죠 하는데, 뭐 몸이 불편한 사람도 뭐 게임은 즐길 수 있다면은. 자, 네 번째, 술 담배 안 하시는 분. 점점 이상해져? 점점 미쳐가고 있어. 다섯 번째,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어도 걱정할 지인이 없으신 분. 위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 너무 무서워. 아니, 채팅창 5번 확정이다. 누구냐? 아, 다른 의미로 너무 슬퍼. 근데 이거 막 속는 사람이 있나? 세상이 아무리 넓고 사람이 많다지만은 이런 건 안 속았으면 좋겠는데. 일본에서 이름으로 웃음거리가 된 한국인들. 친구성이 옥시였는데 어딜 가든 옥후상이 돼버려서. 아, 옥후상이 사모님이란 뜻이구나. 스키야키 식당 가서 예약란에 이름 쓰라길래 다인으로 써놨는데 직원이 겁나 당황해하더니 다이소... 다이소사마? 이래서 나 개상처받음. 그 이후로 절대 이름 안 쓰고 맨날 김바스. 아하, 키모임 이게. 이걸 한국인 임씨가 일본에서 음식점 대기 명단에 임이라고 적어놓은 걸 나중에 직원이 호명할 때 난감해하면서 코토케사마 한 것도 웃김. 코토케사마? 아아이무아 카타카나로 쓰면 이렇게인데 너무 가까이 적어가지고 호토케인 줄 알았나 보다. 아, 이런 에피소드들 중 가장 강한 것은 역시 기시성을 가진 지인이 은행에 통장을 만들러 갔을 때 창구 직원이 매우 난감하게 음절을 늘리면서 키사마 키사마 하고 지인을 부르는 순간 은행이 갑자기 정적에 휩싸이며 은행원도 울고 지인도 울고 모두가 울었다는. 도쿄에 블루보틀 갔는데 성이 오시라서 거기 음료 주시는 분이 혼자서 웃음 찬다니 오사마. 약간 이 세계물에서 보면 많이 나오는 말이긴 하지. 약간 왕이시여 같은 느낌이잖아. 웃기다. 밤에 보면 무섭다는 포항 공중 계단. 이게 왜 밤에 보면 무서워? 어? 뭐야, 외계인이 지구 정복한다. 아니 너무 무서운데? 미미즈래. 아씨. 수지매 이거 엿됐어. 이거 못 막아. 와, 이거 너무 무섭다. 이걸 어떻게 타요? 죄송한데? 이거 탈 수 있어? 아, 여기까지 걸어가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타는 거야? 아, 돌아가는 부분은 못 들어가요? 아, 그치? 난 타는 줄. 포항 개꿀잼 도시네요. 아싸는 악몽 같은 식당. 이게 왜? 맛있겠다. 정갈하네. 또 이분은 또 유명하시죠. 손님, 거기서 혼자 드시지 말고 이쪽에 합석하세요. 아, 너무 싫어. 나 혼자 앉고 싶어요. 혼자 드시면 맛 없어요. 아닌데? 혼자 먹어야 맛있는데? 혼자 먹으면서 유튜브 보면서 웃으면서 밥 먹어야 되는데. 아, 괜찮습니다. 아, 같이 먹어요. 아, 등이 왠지 고독해. 오세요. 아니야, 제발 그러지 마. 안 간다잖아. 모두 함께 먹는 게 맛있다니까. 등이 말이야 뭔가 쓸쓸한 것 같아서. 뭔가 그렇죠. 드세요 어서. 아, 이 된장 고등어를. 아, 그래, 이 고등어도 추천 메뉴. 아, 벌써 체할 것 같아. 아, 나 너무 싫어. 나 가끔 그럴 때도 있는데, 왜 돼지국밥 같은 거 혼자 먹으러 가면은 자리가 없어가지고 원래 먹던 그 자리 옆에 이렇게 자리 비면 거기 앉아서 막 먹고 그러잖아. 그럼 조금 약간 눈치 보여. 아, 이제 빨리 먹어야 될 것 같고. 뭔지 알지? 너무 불편해. 정말 맛있죠? 정말 맛있죠 했는데 표정 봐. 눈물 흘리기 1초 전이다. 맛있습니다. 오! 정말 맛있고 모두 좋은 사람들이지만 뭔가 힘들다.
아 근데 진짜 나같아도 체할 것 같기는 해. 밥 먹고 있는데 다 이렇게 쳐다보면은 밥 먹게 먹음? 진짜로? 어우 체할 것 같아.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주간카페 탐방 한번 탐방해봤는데요. 오늘도 재밌는 글들 많이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빠잉!